계속해서 또 매주 매일매일 우리가 감동을 주는 사연 읽어주는 시간이죠. 정인 씨가 오늘도 멋진 한번 감동 사연 소개시켜 주십시오. 감동 사연의 제목은요, 희망을 찾아. 희망을 찾아. 저에게는 엄마와 다름없는 이모가 계십니다. 이모는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셨고, 이모의 오랜 소원은 카페를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에서 제가 제빵 자격증까지 딴 이모는 몇 해 전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모, 드디어 카페 열었어. 오. 카페 열어. 어디에다가? 이모의 실력과 열정 덕분인지 작은 가게임에도 단골들이 생겼고, 좋은 기회도 얻어 가게를 이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은 건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모는 넉넉하지 않는 형편에도 저를 볼 때마다 2만 원, 5만 원 그렇게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이모의 땀과 정성이 담긴 돈을 쉽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카페를 다녀가면서 이모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다시 카페를 열었지만 손님이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고, 힘들어하는 이모를 지켜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저는 그동안 이모에게 받은 용돈에 저축한 돈을 보태서 5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50만 원. 그러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SNS에 이모 사연을 올렸습니다. 저와 안면이 없는 사람이라도 좋으니 5천 원씩 가져와 이모의 카페에서 음료를 사달라고, 돈만 받아가고 마는 경우는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래 학생들이 오더니 맛있다고 자주 찾아오겠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이모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이러시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카페를 접고 아르바이트를 할지 고민했다며 위기를 발판 삼아 꿋꿋이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 이모를 보며 마음속으로 부모님 대신 잘 보살펴주고 힘든 시간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끝. 네, 좋습니다. 희망을 찾았네. 그러니까 조카가 그래요. 그러니까 조카가 힘들 때 이모가 힘이 됐고 이모가 힘들 때는 이렇게 잘한 그 조카가 힘이 돼요. 가족이 있다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세상은 혼자 갈 수 없다는 거. 더불어서 같이. 아, 요즘 뭐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힘드신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제 아는 지인분도 저쪽 평창에서 지금 뭐 그 요식업 쪽 음식업 쪽을 하는데 그전에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장사 잘 됐는데 요즘 그런 발길이 끊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게를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거죠. 일단 이렇게 희망을 한번 찾으면서, 방법을 찾아보면서 일단 돌팔구를 그렇죠. 이겨내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왜냐면 어쩌든지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희망을 갖고 가자고요. 희망을. 그렇죠. 희망이 우리. 있어야 돼요. 일단 맞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자영업자 여러분, 희망을 갖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네, 아자, 이렇게, 아자. 그렇죠. 이렇게 네. 또 좋은 감동 사연이라든지 나눌 수 있는 사연을 저희 또 복지TV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별을 해서 이렇게 네. 방송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감동 사연도 저희 복지T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